아니, 앞에서는 삼성전자를 사면 30년 후 적어도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우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넘버원이 아니다. 삼성은 세계 반도체 넘버원이다. 뉴스에서 무척 자주 나오는 헤드라인이다. 물론 국가는 언제나 국민에게 우리가 세계 1등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넘버원이라는 말은 시쳇말로 국뽕이다.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최고라는 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중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넘버원이다. 그런데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100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1등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체의 26.7%밖에 되지 않는다.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삼성전자는 고작 26.7%의 시장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나머지 73.3%에 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 2020년 기준 고작 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96%는 외국 기업이 갖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다. 앞으로 열릴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한다. 즉, 앞으로 부자가 될 기업이나 국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하는 곳이 아니다. 최소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력을 쏟아부어 키운, 그래서 현재 세계 1위에 올라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기지 못하면 삼성전자도 끝날 수 있다. 물론 나는 믿는다. 비록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이다. 삼성이 어떤 기업인가? 대한민국 넘버원 기업이며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의 1년 배당금만 4천억 원 가까이 나온 기업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삼성전자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면 도대체 어느 기업을 믿겠는가? 하지만 냉정히 현실을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100점 만점에 10점도 채 되지 않는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 시장, 즉 전체 반도체 시장의 26%를 차지하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0%의 점유율을 자랑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가 천재의 영역이라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노동자의 영역이다. 물론 삼성전자에도 세계적인 개발자들이 있지만 미국의 전문기업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진입 장벽이 높은 비메모리 시장이 건물주라면 삼성전자는 월급만 받는 회사원인 셈이다. 반도체 시장의 절대강자는 누구인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는 인텔이다. 전체 시장의 22%를 차지한다. 흔히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미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미국을 생각하더라도 구글, 애플 같은 이름 있는 IT 기업을 떠올릴 뿐이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넘버원은 인텔이다. 2위는 TSMC로 11%를 차지한다. 3위는 퀄컴, 4위는 브로드컴, 5위가 삼성전자다. 상위 5개 기업 중 3곳이 미국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대강자는 미국 기업이다. 즉, 반도체 시장 넘버원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각각의 영역이 있다. 컴퓨터의 두뇌로 불리는 CPU 분야의 1위는 인텔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1위는 퀄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퀄컴이란 기업에 대해 잘 모른다. 반대로 삼성은 북한 사람도 알 만큼 브랜드 가치가 높다. 하지만 이름도 잘 모르는 퀄컴이라는 기업이 삼성으로부터 매년 받아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는가? 무려 1조 원이다. 기술의 힘, 기초과학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갤럭시를 비롯한 휴대폰들이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갤럭시는 가끔 애플을 제치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번 우리나라 기업의 스마트폰 판매 수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 기업의 기술료로 낸다. 사실 우리는 소장농 같은 처지인 셈이다.
이어서 살펴보면 네트워크 칩 1위 기업 역시 브로드컴이라는 미국 기업이다. 이미지 센서 1위는 일본의 소니이고 파운드리 분야 1위는 대만의 TSMC다.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한국 기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럼 메모리 시장과 비메모리 시장을 합쳤을 때 1등은 누구일까? 미국이다. 두 시장을 합쳐 무려 55%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2위는 21%로 한국이다. 3위는 유럽연합으로 6%다. 공동 4위는 일본과 대만이고 6위는 중국이다. 물론 우리의 점유율 21%는 대단한 수치다. 유럽연합과 일본, 대만을 합친 것보다 많고 중국보다는 무려 3배 이상 높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한국의 기업 삼성전자다. 문제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장비와 기술 대부분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소장농이라고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미국이 반도체 기술과 장비를 끊어버린다면 삼성전자는 그날로 폐업이다. 만약 당신이 애국이라는 건 잘 모르겠고 냉정하게 나만 생각해야겠다고 한다면 사실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다. 미국 1등 주식으로 가야 한다. 아마존, 애플, 퀄컴 등이 지주라면 삼성전자는 소장농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이들은 양반계급이고 삼성전자는 평민계급일 뿐이다. 아니, 앞에서는 삼성전자를 사면 30년 후 적어도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라는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면 분명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1등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그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애국심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삼성전자를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삼성전자 투자를 권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계속 삼성전자를 살 것이다. 솔직히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삼성전자가 건물주가 아니고 소장농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살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도 좋지만 미국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이지성 저자님의 미래의 부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